얘가 제일 중요한데. 아, 역시 바로 공격당하네. 이거 한 번에 터지는 거 아닌가 걱정입니다. 얘는 따로 업그레이드 된 적이 없으니까. 얘네 지금 레이저 아직 공격도 못하네요. 사거리가. 오케이, 얘네가 지금 쏘고 있는 거 보면 너희도 지금 쏘고 있었겠구나. 안 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 이제 쏜다, 쏜다. 역시 시간이 걸리죠. 빙 충전한 다음에 팍 쏜다 이런 거니까. 예스! 명중시키면은. 얘가 아직도 안 터졌다는 거. 나이스. 이 전술이 먹혀들 거라고 의심하진 않았지만은 지금까지 별도로 신의 가호를 통해서 활약할 시간이 없었는데 반밖에 안 떨어졌어. AI 영웅의 역시 능력 힘인가요? 영웅이 방주 싸움에 끼어들 일이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좀 애매했는데. 오케이, 노스에 계속 대기하면서 이제는 페트로의 확장에 저희가 계속 견제를 할 함대가 이제 완성이 된 거고요. 지금 방주를 또 뽑을 수 있는데 인구 증가시킬 수 있는 애들 분명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보자. 짝수가 돼 있는데 없지. 아쉽게도 한눈에 확인하지 못하겠네요. 어딘가 얼마 전에 아니면 아직도 업그레이드 중인가 다들? 그렇지, 카니스였다. 업그레이드를 했지만 인구 증가하면 다시 또 정상화 됐네? 어째서? 아, 성계 최대치가 아니니까 최대치 되는 순간 이거 다시 한 20%로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20%로 떨어진다는 거니까 식량 문제 없는 것 같고. 카니스는 계속 활성화. 오케이, 여기 말고는 만들 데가 없다는 걸 감안하면 인구 매력도 하락시키지 말자. 방주를 한대또 만들죠. 정수만 있으면 방주가 그냥 한대 튀어나온다는 거 엄청난 거죠. 자원이 하나도 특수 자원들은 소모되네. 잠시만, 나 오케이. 지금 요로스와의 싸움이 더 중요하니까 페트론 괜찮고 미라에서 또 북쪽으로 진출할 방주를 한대 만들 두죠. 함대인데 아무거나 찍는 애가 되었고. 오케이, 행성 파괴선 젠두 대를 합치죠. 천천히 체력 회복하고 있으라 하고. 오케이, 방주 너 체력 회복. 인구가 감소하면서 여기 영향력 약화될 거니까. 오케이, 정수 여기 계속 먹도록 하죠. 바로 없앨 필요 없었겠어요. 퀘스트 진행을 위해서 여기 탈환할까 빨리 그냥. 3턴 더 기다려야 됩니다. 살수 없어요. 성계 업그레이드는. 예, 매력도 지금 괜찮다라는 거를 감지하고 있으니까 함선 일단 생산을 약간 미루죠. 뭘 만들든 간에 저희의 특수 자원이 사라지니까. 지산 인력이 증가되는 거 이렇게 많이 만들어냈는데 이거는 만들어도 상관없죠. 더스트의 망치 어딨어? 얘네를 몇, 예, 세대 뽑으려 하죠. 마지막 한곳 리브라. 외골 격. 아, 반물질을 생산하는 걸 노렸구나. 아무 생각 없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던 게제 잘못이군요. 그런 의미에서 분더스도 제가 탈환을 해야 되는 곳중 하나인데 확장이 지금 이루어질 수 있어야지 뭐. 뮤지스 돌아왔고요. 바로 뛰어들어 오셨네. 얘 걱정할 필요 없는데 신의 가호 업그레이드 하고서 저거 잡으러 하자. 근데 저거 장거리이고 두 대밖에 없으니까 전술 조금만 잘못 선택하면 얘못 죽일 수도 있겠다. 자동으로 해두면 그러면 좀더 안심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방패가 한 대 또 합류를 했습니다. 이길 가능성이 더 떨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이동력을 거의 다 소모했나 보구나. 공격하려고 하진 않겠지. 식량 생산 두 턴이니까 넘어가고 미라에서 방금 방주가 만들어졌지. 그러고 보니까 웰빙 재단 25지 아까 이미 만들었었겠구나. 화산 행성밖에 없는 곳에서 저 전쟁 중인 제국 많죠. 여기 어디야? 에스타보리 뭐시기? 미라. 예, 미라에서 생산이 잘 이루어져야지. 좀 있으면 끝날 요루소의 전쟁과 식물들과의 전쟁에서 함대가 쭉쭉 나올 테니까 생산력 나쁜 곳 아니고 저거 만들어지기 아니다. 근데 버프가 계속 중첩되도록 그냥 진짜 보타에서 만들라 해서 이미 한 턴만에 신의 분노가 튀어나올 거라면 뭐 행성 파괴에서는 진짜 어쩔 수 없다지만 제 최고급 함대가 함선이 이미 한 턴만에 만들어지는 곳이긴 해요. 뭐 여러 경험치가 지금 플러스 100 되는 것도 만들어 놓은 곳이고 빅데이터도까지 만들 수 있지. 근데 그러면 예 여러 개 한꺼번에 만들어지게 하면 되니까 한 대가 한 턴만에 나온다로 만족할 필요 없죠. 오케이 뮤지스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2단계 개발 들어가죠. 4단 지금 확장 갈 게 많으니까 4단계 업그레이드 또 할 곳 찾고 있었죠. 미라 너 지금 하려면 저거 두 개 공어석 100개 한 곳만 더 할 거니까 50개 사고 그 다음에 125개 필요한 게 뭐였지? 만우옥이었죠? 많다. 500개 정도? 너 100개. 오케이 지금 모아둔 게 많지 않네. 100개 더. 오케이. 4단계 개발 들어가고요. 행성 파괴선이 그냥 놀만한 곳 없나? 공격 들어가지 않는 이상 예 안 보이죠? 또 병력 저쪽에서 끌어모으길 기다리지 말고 오르발디 근데 뺏기게 할 마음 없... 보자 병력 분할을 어떻게 할까나 뭐 얘가 정말 필요하면 빨리 수리가 되도록 하게 만들고 행성 파괴선이 내구도는 있으니까 튼튼하니까 날아가는 동안 보이면은 예 얼른 바꾸고 어이고 여기 있네. 오케이 그러면은 금방 만들어지는 신의 가오를 두 대 한 턴에 만들어지니까 아 그리고 더스트의 망치 요거 빨아먹는 걸로 그냥 끝내 나 그냥 빨리 없애버리고 북쪽을 제거하기 시간이 지금 아 너희들 아직 충전 중이었구나. 어? 왜 아예 충전이 안 되고 있지? 병력이? What the? 잠시만요. 오르발디의 지상군 너 채워져 있니? 예 100%예요. 왜 망치가 안 채워지고 있지? 뭔가 수도에서 떨어져 있으면 안 되나? 지금 새롭게 만들어질 망치 아, 만들어졌잖아 망치 얘네는 가득 채워져 있어요. 모르겠다. 이상하네. 일단 합병시키고 에르다니우스 다음 턴에 이제 끝내 없애버리죠. 얘 뭐하는 애지? 함대 뽑혀야 되는 거니까
여유함대가 딱히 없습니다. 지금 너도 더 이상 할 거 없지? 아, 영향력. 저렇게 들어오면 퇴각을 못하던 걸로 알고 있으니까 얘네 무조건 터질 거고. 아니네, 퇴각을 할 수 있네. What? 아군, 오케이, 적군만 차단한다. 중립은 괜찮다. 그런 거군요. 어, 무승부라. 고요? 하하. 이런. 오케이, 도망가지 않았네요. 어, 신의 분노까지 들어왔는데. 아니지, 신의, 아, 내가 이렇게 해놨구나. 어, 노! 합치질 않았어. 얘네 행동력 괜찮다고 하려나? 오케이, 다 공격 옵션 있다는 건. 어, 오케이. 신의 가오젠 몇 대는 그러면 더 이상 여기서 활약할 필요조차 없네요. 어. 분노와. 이 엄청 강할 거라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AI가 완전히 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투가 가볍진 않다는 얘기네요. AI 적들이. 와, 와, 와. 무슨 초, 예, 정말 초창기 AI 상대로 돌아왔네요. 아까 시작하기 직전에 했던 말 취소입니다. 첫 발포에서 그냥 다 터지네요. 공격력 더 증가시키는 거 너희 이제 없지? 오케이, 어쨌거나 지금 놀게 된 애들이 그러면 다른 데 방위에 좀 힘쓸 수가 있겠죠? 예, 오르발디로 가라앉아. 7턴이긴 하지만. 어? 에리다니우스 다 뽑혔네요. 흡수됐습니다. 저희 진짜 무슨 병역충? 그런 것처럼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다 그냥 빨아먹고 있습니다. 오케이, 100%가 안 될 수도 있구나. 웰빙 재단 하나 뽑고, 뭐 모성 하나 먹으면 괜찮을 테니까. 아, 반물질 신의 분노 일단 한 대 만들고 있으라 하자. 다른데 또 카니스. 예, 웰빙 재단 만들 수 있는데 반물질 5개 그 정도야 사줄 수 있죠. 20개 정도 사자. 그러면 중력이래요. 지지도 안심할 수 있고. 뮤지스 드디어 2단계. 강화. 그 전에 이것부터. 남서부, 남동부, 남서부, 남동부에 있었던 국경 폐쇄.
요로스 다 제거를 했고 이렇게 말 그렇게 계속 해봤자 의미 없어. 베타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함대가 지금 올라갈 수 있구나. 나이스.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너는 오르발디 올라가서 좀 병력을 채우라 하고요. 수확선은 좌우랑 이길 거니까 날아가고 있어라 하고 나는 또 올라와서 좀 인구 채워야죠. 병력 채워야죠. 그리고 얘 지금 내려 샤다이에 있었던 함대 적 함대 저의 이 영웅은 움직임이 워낙 빠르니까 올라가서 조금 모여 뭉쳐있는 애 있으면 잡고 오케이 그 사이에 도망갔네. 자원을 채굴한 거 말고는 특수 이벤트를 거의 못 봤는데 탐사로 뭐 좀 4개 할 수 있으니까 확인할까요? 오 기술 최종형 관통 불가 장갑 내구도 투사체 방어력 흡수한 피해당 수리된 내구도 허허. 과드릭스 4개 있다 하지 않았나? 탐사 가능한 게 2개, 4개가 아니었군. 돌아오라 하고요. 아무거나 찍을 때 딴 데로 가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든 리브라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페트로가 오케이 지금 이제 와서 바꾸긴 좀 애매하고 바꿀 수도 없고 한 턴만에 갈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오케이 이런 애가 몇 마리가 있네. 오케이 페트로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선 최소한 두 개의 완전 무장한 함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는 큰 거 만들긴 좀 시간 걸리겠지만 옵스 여기 아니야. 신의 가오 4대 만들고 있으라 하고 보타 아직이고 매그라지 낙인과 복수 한 대씩. 아, 어느새 반물질 또 다 날아갔어요. 아 역시 들어왔네. 바로 그리고 전투를 또 방주 터지고요. 이 녀석들 진짜 이렇게 미라 4단계에 왔으니까 자치행성 인구 증가 한 턴만에 다 된다는 거지. 잠시만 앵이 오케이 내가 지금 신경 못 썼구나. 자치행성 벌써 할 수 있었네. 그 미라가 방금 이제 된 거고 한 턴만에 다 된 다음에 할 게 없구나. 다음 턴에 인구 증가 말건. 오케이 레모 먹읍시다 지금. 와우 나는 성공적으로 아카데미에 입성했습니다. 아 오라버니는 자신의 계획이 얼마나 심오한지 설명해 줄 것이다. 모두가 나의 규칙 아래 복종해야 할 것이다. 이제 은안의 모든 영웅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모두 확인할 수 있다는 거 흥미로운 능력이지만 강력한 능력인지는 전혀 모르겠군요. 그런 느낌은 안 듭니다. 솔직히 이거 바로 버릴 수 있어요. 제가 원한다면. 아니면은 그러니까 제가 버릴 수는 있는데 그 능력이 모든 영웅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유지될지는 모르겠네요. 그거는 예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걸 지금 제가 지키고 있어야 될지가 의문입니다. 아, 녀석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걸 막 뭐 그럴 바엔 분더스를 먹는 게 낫지. 일단 내버려 두고 이렇게 너 벌써 이미 출발했구나. 일단 이 귀찮은 녀석
당장이다 없어버리죠. 어우, 대형 함선이 세 대나 있어요. 얘네 잡아먹는 거 보는 거 재밌었을 텐데. 야, 근데 대형 함선밖에 끌고 오지 않으면 이럴 때 생겨나는 장점이 소형 함선 많다는 게. 아, 잠시만, 도망갔나요 방금? 왜 터지는 걸 내가, 아, 함대가 한두 대가 아닌 건가? 오케이. 식량 전환 방패를 내가 손 안 대긴 했구나. 복수 또는 낙인밖에. 낙인 한 대 만들고. 오르발디에서 채워줘야 하는 게 많긴 하죠. 너희들 이제 도착 다음 턴인가 보네. 식물 애들이 너무 공격적이지 않아서 다행인데. 아, 이런 식으로 하시겠다. 방주를, 예, 지키기 힘들게 만드네요. 예, 도착하자마자 방주 공격할 게 뻔하고, 경계를 내가 해놨잖아. 근데 이미 도착했으니까 다음 턴에 빠질 수 있는 상황. 얘, 내가 왜 공격 못했지? 근데 지금 역시나 보디아니가 사기라는 게 느껴지는 게, 뭐 밸런스 붕괴 사기가 아니라 그냥 보디아니의 특성이 너무나 강력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다른 종족들이라면은 자신의 인구가 없어지고 말고 건물이 터지고 말고 이런 페널티들이 많이 생겼을 텐데, 이런 식의 교전은 저는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죠. 더스트만 문제고 그건 제가 제일 신경 쓸 필요 없는 자원 중 하나니까 지금 시점에선. 그러니까 리브라 또 잃어버려도 돼요. 그동안 모은 거 몇 개 팔면 되니까. 너가 없어져야 되는 게 지금 우선이다. 페트로는 근데 도망가지 않는 것도 마음에 듭니다. 어? 아닌가? 아까 이렇게 도망갔네 이제? 예. 귀찮게 하네 계속. 보호할 수 없다면 복귀시켜봤자 무의미한 것 같고요. 예. 방어 함대가 두 대가 있어야 됩니다. 두 대가 최소한 슬슬 모이는 상황이니까. 예, 신의 분노 두 대가 추가되면은 걱정할 필요 없겠죠. 그럴 동안 요로스 빨리 차단하기 위해서 그 사이 이만큼 만들어졌네 너. 방어함대로 남겨놓고요. 포시자는 남겨놓고 방주를 성계를 몇 개 잃어버렸으니까 지금 페널티가 없는 상황인 거고. 쉽진 않더라. 빨아먹는, 여기 있구나. 이동이 더 증가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드디어 최고 무기가 언락됐고요. 이거 흥미롭네요. 이 기술 전술들 두 턴이면 끝나니까. 전략 자원이 더 뽑히는 거 없는 거 확인했었죠. 더스트 더 필요 없는 거 확실하고. 과학 쪽에 흥미로운 거 뭐 없나? 방주 최종 업그레이드 부분들밖에 없어 보이네요. 또는 약탈 더 강화? 정수 수확이 더 있군요.
전투 후 수리 관련된 거. 대형 애를 강화시키고 보자. 한 번에 공격을 얘를 그냥 취소한 다음 빼낼 수도 있지. 생각해보니까 괜찮아요. 예이, 진리부. 어딜 도망가? 댐, 바로 싸움이. 잠시만, 이거는 여기부터네. 퇴거할 수 있네, 이제 이거는. 오케이, 이것도 기다려 보세요. 일단 퇴각. 나긴 나오라 하고. 오케이, 무조건 전투를 해야 되네. 순서 이거 진짜 AI가 너무 악용합니다. 악용하고 있어요. 졌어. 오케이, 병력을 빨리 두 함대로 만들어야지. 녀석의 퇴각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텐데. 그딴. 돈좀 봅시다. 판매. 뭐라? 100개씩 판매인데 이제 가격이 그만큼 떨어졌나? 잘못 봤구나. 초기화 되네. 이렇게. 일단 시내 가운데에 6대 대기하고, 정수는 진짜 오케이. 신경조차 안 쓰고 있었는데, 빨아먹는 상황이 없는 상황에선 다행히도 제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은 안 만들어지네요. 여기를 탈환을 해야 되는데, 방어 병력이 지원 병력과 함께 움직이지 않는 이상 망치가 몇대 있어야지. 안 그럴 때는 금방 회복을 하겠죠. 오케이, 채워졌나요 다? 640. 이제 다640 채워졌고, 모성을 탈환합시다. 행성 파괴선 움직이게 하자. 행성 파괴선 빼가지고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자우락을 저희가 탈환을 한 다음에는 준더와 두세이 바로 옮겨가지고, 준더는 행성 다 파괴하고 두세이는 침략으로 없애죠. 아니다, 자원 보니까는 제가 양쪽 다 자원이 흥미로운데 라일라를 그냥 재미삼아서 없앨까? 전투가 한창 벌어질 동안 빼내가지고.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옵션이. 이렇게 인구 증가해도 아직 그렇게 불만족도가 증가하지 않았네. 잠시만. 이미 탈환하기로 했잖아. 탈환될 동안 너는 바로, 잠시만, 다른 방주가 들어오는 걸로 리셋되려나? No, 방주는 방주, 광산 규모라는 거 여기 건설할 필요가 없던 것 같은데, 워낙 좀 난장판인 곳이라서 모르겠다. 그냥 바꿔치기 하고, 낙인 또한지는 여기로 가 있으라 하고. What?
요게 지금 싸움을 벌이는 타이밍이라네. 와, 낙인 한 대라도 쏘면 한 대는 예, 자폭은 할수 있을 예, 초기함을 때렸네. 이런. 특수 반물질 계속 날아가게 만드네. 제 행동들이 말이죠. 잠시만, 영웅들이. 임명되지 않은 애한대 뽑는 거 맞잖아요. 왜 지금 만들어질 한 대가 딱 갖고 있어야죠. 오케이, 얘가 이제 신의 분노 딱이네. 왜안 움직여? 방금 나왔잖아. 임명하는 게 행동을 다 뺐었나? 모르겠군요. 이게 새로운 전술들 생겨났고 초기 경험치 더 증가. 지금은 딱히 경제, 과학 그런 부분들이 다가오질 않습니다, 저에게. 군사적인 거 말고는 보타도 이제 완성됐고 양자 응용 회로 경험치 증가. 반물질이 없다. 약한 애더 많이 만드는 걸로. 얘는 다른 애들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고 내려와서 합치고. 도착했나요? 예이. 청수, 청수. 아이고. 오케이, 어느 정도 전쟁은 안정화된 것 같은데 이거 왜 못하지? 전략자원이 없어서 표시는 됐네. 무한히 다시 돌아와야 되겠네요. 이런 애들은 무조건 이런 거라도 다 만들고 있으라 하고. 함대를 뽑긴 뽑으니까 한턴만에. 이렇게 식량 의미 없던 거 알지만 그냥 만들고 있어. 유지비 차원에서 신경 쓸 필요 없으니. 반갑습니다. 허. 그런가요? 도망가네요. 할 말이 없죠, 이러면. 아, 그냥 만들 함. 방주를 반물질 획득하는 것에 지금 좀더 박아야 되는데. 지금 벌써 최소 50 정도 얻지, 아, 잃어버린 거 행성들 때문에 22밖에 안 되네요. 아까 전에 18이었으니까 증가는 했다. 더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4단계 갈수 있구나. 매그레즈. 매그레즈. 오케이, 지금 살 필요 없는 애들은 좀 모이게 기다리자. What? 다 엄청 지금
오케이, 강화 외골 격. 행성이 너무 많아졌어요. 관리가 스텔라리스도 그렇고 많아지면은 어쩌면 전쟁 중이기 때문에 사방에서 끊임없이 뭔가 해야 될것 같은데 라는 압박감이 지금 사실 이렇게까지 천천히 하면 되는 거니까요, 사실. 예. 산업 계속 다 높이고 잠시만 정수 일단 쓰자. 다음 턴에 최대치 쌓인다. 오케이, 이 정도면은 이제 뮤지스 탈환할 수 있고요. 다음 턴에 도착하셨나요? 더 이상 얘 레벨업 신경 쓸 필요 없다. 예, 맞네. 레모어가 2단계로 계속. 잠깐, 요로스가 이거 수도에서 수도 성계인가? 내버려 둘수 없었다 이거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술들 새롭게 언락된 거몇개 있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야 되겠어요. 또 녹아나는 거볼수 있는지 봅시다. 아까 전에 뭐 영웅이라든가 조합의 특혜였는지 아니면 진정 이렇게 떼거지로 뭐 솔직히 그렇게 숫자 많은 것 같지도 않지만 몰려가는 게 정답이었는지. 그때보다 좀더 쉽게 전체가 보이도록. 첫 발포 시작. 녀석들은 미사일을 요격하고 있네요. 아마 영웅의 힘 덕분일 거예요. 다른 애들의 무기는 미사일 요격과는 거리가 머니까. 예, 영웅 터지자마자 더 이상 요격은 없어지고 없고. 저기 끝났고요. 다행히 여기 장거리 공격하는 애들 마침 저쪽에 몰려 있으니까 저에게는 매우 기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데미지 들어오는, 벌써 터졌네? 데미지 들어오는 숫자 보고 싶은데. 뭘 확인하기도 전에. 오케이, 빨아먹고 있고, 지상군 공격 들어왔죠? 예, 녀석의 모성 없읍시다. 오케이, 6684나 지금 뒤에 붙어 있네요. 보충할 필요 없이 바로 위로 공격할 수 있겠어요. 지상군 좀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숫자가 제가 더 많았다지만은 효율이 그렇게 좋지 않네요. 오케이. 모성 제거했고. 아, 요로스. 이 녀석들. 지상군 여기 있다. 전술에 대해서도 봐야 되겠다. 본 적이 없는 기술들이 어디에 있나? 전투가 종료 후 회복되는 내구도. 여기 있다. 수리 프로토콜. 편대 생존 시 함선 수리. 편대원들은 모선이 입은 피해를 수리하는 데 도움. 별로. 치명타율 증가. 전투기와 폭격기 10% 회피율. 역시 편대. 요격, 예.
아까 전에 새롭게 추가된 애들은 전부 다 그건 거 같네요. 그 야야 이미 전쟁 선포했잖아 너. 아닌가? 아 전쟁 선포 아까 하지 않았나요? 나무 애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또 그냥 뭐라 욕만 했나? 제가 지금까지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었군요. 아무거나 찍어도 되는 거 그래도 유지비는 성계 임명시지 이건. 어차피 오케이 수도에서 식량 생산 다 했고 반물질 모일 때까지 그냥 프린팅이나 하고 있어야 되겠네. 나중에 신경 쓰고 뭐 저렇게 간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어요. 아 그것만 한 아니다 인구 증가보다는 방주 한 대 또 뽑자. 요 남부 계속 잠시만 요거 세 개 이미 다 탈환할 방주 있고 지금 분더스로 하나 가느냐 요 새롭게 뺏긴 예 지금 반물질이 제일 중요하니까 분더스를 탈환하죠. 방주가 반물질 32 이제 30만 모였으니까 와우 20개도 못 사? 16개 다행히도 방주 뽑기에 딱 충분한 떨어진 것 또한 복귀시키려면 이렇게 더스트밖에 없 보자 전략자원 판매로 가자 한번 이거 100개 요거는 진짜 못 판다 패권, 점수, 경제 뭐 지금 7700 제 무역이 엄청나게 많은 어허 더스트가 좀 많이 모이셨나 근데 8500 아무 의미 없죠 저에겐 자 얼마나 무역이 많이 제공하는지 보고 싶네요 3000 정도? 많이 잡아도 거절 이제 와서 후회해도 무의미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시내가 두 대 정도 빼낸 다음에 나 네가 아니지. 이렇게 요 남 서부 전선 안정화 끝났고요. 예, 방주가 얼마만큼 그 성계 업그레이드 돼 있고 하는 거를 가져오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어차피 들어가는 자원은 동일하지만 행성 하나짜리 있는 성계에서 막 업그레이드 다 해둔 다음에 다섯 개짜리로 딱 가는 순간 그러면은 아 이주 종족이라는 걸 제대로 인식을 못했다 이미 만들어질 거 다 가져올 거니까 저 이거 포기한 다음에 밤 행성 많은 곳으로 갈아타면은 예 물론 이건 전략적인 위치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거를 지금은 뺄 마음 없는데 AI가 보통 그런 틈새를 노리지도 않으니까 얘를 빼가지고 분더스로 가도 됐었다 뭐 이미 있으니까 지금 하나 더 채울 수 있는 거 맞죠? 어? 뭐야? 내가 두 곳에서 자치 행성을 만들었으니까 처음에 숫자보다 두 개 더 증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레모만 추가된 걸 제외하면 처음과 동일하죠. 아 원래 하나 더 넘어섰기 때문에? 아닐 텐데. What the? 오케이 4단계 만들어줘야 되겠네. 지금 이미 플러스 1이라고? 뭔가 이상하다.
어딘가 4단계로 간 다음에 안 했나 자체 행성을? 일단은 예, 이거 30개, 60개, 125개. 이걸 내가 한 턴에 얼마 얻고 있지? 한 턴에 3. 필요한 자원들 다 만들곤 있어요. 공허석을 제외하면. 오케이, 공허석만 사고 시간을 보내면 되니까. 인구 아직 다 차지도 않았잖아. 근데 정수가 얘더 이상 안 뽑히니까 바로 차오르지 않았네. 여기 이제 차지를 했고 베타와 전쟁 중이지 않으니까 물론 당연히 뒤통수 노릴 거라 예상하지만 준더를 제거하기 위해서 바로 이동하죠. 어라? 새로운 수도가 된 거였나? 저게? 오케이, 온도를 제거하자. 아이고, 보자. 얘네가 공격력이 하나도 없다는 게 아쉽네요. 돈 주고서 여기 바로 함대 뽑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방어 함대로 여기 방주 하나 놀고 있네. 위에 올라가서 차지를 해봤자 요로스의 영향력 안에 바로 바이라크 반물질 자원 수입. 하나짜리네. 준도와 주세이 제거하면은 요로스와 평화 맺읍시다. 아, 자우라기, 그러니까 요거 옴도를 제거하면서. 새롭게 먹은 애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예, 북쪽으로 더 이상 확장 안갈 거니까 이미 제가 최대 성계 숫자 부족한 상황에서 얘는 방어하고 있으라 하고 너희들 합치자. 그러면 너가 이제는 한턴 만에 나이스. 역시 대단합니다. 이 영웅을 얻는다는 게 이런 곳에서 정말 드러나네요. 아, 이동시키면 3턴 기다리는 거 충전이 안 되는데. 오케이. 오탐의 계량이 가능해졌습니다. 방주의 계량도요. 공공 프린팅 말곤 지금은 다 만들라 하고. 지금 보타에서 공공 프린팅 하는 순간 엄청 돈이 이렇게 엄청나진 않지만은 이렇게 노스 복원되었고 이런 거 필요 없고. 이렇게 할게 없네. 더 이상 페트로가 욕심내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금 할게. 오케이, 여기 페트로가 뭐 하고 말고 좀 위험성 있네. 다섯 대밖에 안 되지만은 방위군으로 보내고 있고,
오케이, 지상군 공격이 먼저 도착했네요. 기다려야 되네, 다음 턴까지. 여기에 또 방주 있고, 노? 두세 가서 그냥 공격에 도움되고 있으라 하죠? 오케이, 놀고 있는, 뽑아놓고서 나 지금 잊어버렸네. 방어군, 여섯 턴이나. 후, 머리 아프다. 이러한 일이 너무 많아요, 동시에. 아, 이제는 지금까지 뽑은 함대만으로 어느 정도 방어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전선이 이제는 좀 모이네요, 이제 자원이. 아, 잠시만. 자원이 모인다는 걸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면 더 쓸지를 또 생각해야죠. 신의 분 역시 대형이 하나 또 추가될 것 같았어요. 나이스. 아, 맞다. 신경도 안 쓰고 있었네요. 24, 27, 7. 함대가 부수적 피해를 받음? 이게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10%가 다른 곳에도 전달된다 얘기로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너무 말도 안 돼 강력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제 함대가 이게 너무 강력해서 10% 데미지 받는다는 것도 이상하니까요. 아니면 그만큼 페널티가 심한 무기라는 건가? 설마요. 지금까지 느낌상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반물질 이제 사용할 필요 없지, 이렇게 되면. 예스! 초록색 무기로 갈아타는 게, 물론 이거 하나 만드는 걸로, 예, 얘를 좀 많이 채워넣고 싶으니까. 흡수한 걸로 방어 체력이 회복되게 하고. 아직 이쪽 계열 더 강한 거 없네. 반물질 여기서 좀 써야 되겠다. 25개. 그 다음에 에너지 공격력이 증가하는 거 몇 개만 찍어두면은, 이거 하나가 제일 높은 등급이지. 하나도 안 만들었는데 여기에다가. 이건 뭐야? 어? 이런 걸 내가 특수 반물질 또 써야 되니까 그 이상 안 쓰려고. 하지만은 하나 찍을 때마다 공격력이 지금 그냥 이동속도 하나 있죠. 함선 회피율인데, 전투마다 보호, 예, 채워지는 보호막 이런 거 나쁘지 않고. 회피율 또 증가시킬 수 있는데, 함선이 작을수록 갖고 있는 자체적인 회피율이라는 게 있고, 그게 이제 또다시 계산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졌던지 기억이 안 나지만 당연할 거라고 봅니다. 작을수록 기본 회피율이 있는. 그러니까 0%에서 20% 높여봤자 40%에서 60으로 예측을 한다면 증가하는 것만큼은 안 되겠죠. 맞을 확률, 방어력이 높은 것 같긴 한데 높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있는 것만으로도. 이 정도면 됐습니다. 죽음의 병기라 부를 수 있겠죠. 이미 있는 애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자원 있는 거 알아. 두 턴이네요 이제. 역시 언제 여기에. 아, 네. 휴. 깜짝이야, 페트로의 함대인 줄 알았네. 베타 전쟁 선포했나요? 아니면 저런 거 냉전 시 쓸 수 있는 그런 거인가? 다른 영웅들도 이제 슬슬 만렙 다가오네요. 민간 선박에 대한 필요 없고, 적 함대를 함선을 수거하여 재활용, 적 피해가 매우 크다고 예상될 경우. 재활용, 이게 전리품 획득, 돈이나 이런 거라면 의미 없고요. 상대방의 함선이 막 복귀되는 거라면은, 제가 뺏어버리는 거라면 역시 필요 없어요. 인력 피해를 방지, 이것도 필요 없고. 오케이, 딱히. 승무원 방어 수치.
분명 어떤 특정 길로 나아간다면 무기나 전술을 상대방 승무원을 제거하는 걸로 뭔가 해볼 수 있는 것도 있겠죠. 능률을 낮춘다. 그 전에 다 터트리면 되니까. 함선 이동 포인트 400? What? 함선 이동 포인트 400이에요? 무슨 말이야? 어째서? 이동 포인트가 400이지? 잠시만요. 진짜 아무 은하계 전체일진 모르겠지만 그 사거리가. 뭐 언폴렌 전쟁 선포 안한거 아니깐.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저의 탐사선 바퀴였죠? 너가 딱 실험 대상이 좋아요. 좋죠? 어느 거야? 잠시만. 초록색깔 너가 가질 수 없나? 함선에만 장착할 수 있음이라 했죠? 아, 나 지금 들어가는구나. 지금 들어가는구나. 연구가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더 이상 이제 접근조차 안 합니다. 압도적이라서 그런 거면 좋겠죠? 자, 다 도착했고요. 두세이부터 일단 뽑아먹고 있자. 너 도착하면은 도착 이번에 못하네. 이런 실수했나? 땅이 방어함대 없다. 이렇게 침략. 업그레이드 몇개 했는데도 불구하고 효율 퍼센트에 큰 차이는 없네요. 공군도 없잖아, 얘네. 그렇지. 저희 공군도 다 없어지긴 했지만. 오케이. 한 턴만 더, 네 턴만 더. 잠시만. 함선이 두 대니까 나 동시에 두대 터트릴 수 있나? 분리시키면. 봐야 되겠어요. 예. 능력이 두개 있다, 뭐 이런 표시는 없는데. 잠시만. 어차피 파괴해버릴 행성들에 대해서 내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걸? 해적선이 튀어나왔다네요. 참. 예, 지금 전선 다 유지되고 있으니까 요쪽 두 개가 처리되길 기다린 다음에 아, 뭐 이쯤 되면은 다른 곳들 다 안전하다는 거 아니까 요로서 그냥 멸망시킬까요? 예, 지금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을 시켰는지를 감안하면은 그냥 멸망시키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더 이상 뽑아먹을 종족이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잠시만요. 지금 퀘스트가 뭐지, 근데? 메인 퀘스트가. 아, 끝냈구나. 그거 만들 수 있다고 된 게. 맞아? 확실히? 정수치료소라는 기술이 너 보조시설이라 말하지. 아, 이미 알아서 그렇구나. 알아서 적용되는 기술 그거였구나. 그럼 페트로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남부의 함대 모은다 할까요, 얘는? 예. 또 뽑을 수 있죠. 충분합니다, 자원은. 오케이. 무한 생성하는 행성들 생기니까 조금 이제 안정화되네. 제 정신력이 너무 복잡했는데. 레벨 12. 감독자, 수호자, 감독자. 지금 함대에는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성계 보조가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식량, 성계, 산업. 오케이, 산업 딱 있네, 얘.
다른 애들도 더 좋은 거 있을 수 있지만 생각해보니까는 영웅들 한 선에 업그레이드 또한 있는데 완전 무시하고 있네요. 터지든 말든. 고온일수록 더 좋은데 식량이 조금 너무 많구나. 아까 공업이 또 어딘가 있었는데 잠시만 전략자원. 야 근데 아 잠시만 성계 임명됐을 때도 비축이 오케이. 아, 얼른 저거 끝나. 아, 무승부라고? 와 계속 싸우는구나 루메리스. 야, 전쟁 선포하지 않는 이상 아무 걱정이 없죠. 아이고 오케이 베타가 또 전쟁 선포. 카니스가 그 사이에 산업을 이렇게까지 키웠네. 고온이 많았었나 카니스가. 그래서 예 뭐 딱 적절한 총도이 될 것 같아요. 자, 너 만렙 찍었잖아. What? 무슨 이러면 안 되지. 스킬 잠시만 스킬 포 예. 뭐 함선이 더 강화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게 있지 않는 이상 그래도 이건 이게 블랙홀 먹었고. 아 정수가 너무 많아서 방주가 또 예, 방주 지금 얼마나 놀고 있는지 감안하면은. 방주보단 그냥 예 계속 이렇게 베타와 전쟁도 벌어지는 거니까 신의 분노 한 대 보내고 거절. 여기로 보내지는 애들 드디어 도착했는데 다행히 그 지금까지도 공격 안 당했네요. 산업 2단계 혼자 막아 잡을 수 있을 거고 당연히. 어 도망 안 갈 애들이네 이런. 와우 오케이 퇴각. What?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탈출로가 바로 있잖아요 제 애들이. 하... 그래도 한 대 남았으니까 경계를 해둔 적이라서 그런 거다 뭐 이런 건가? 준더에서의 저의 병력이 끝내 지상군이 이기지 못했다라는 게 어이가 없네요. 지상군이 막 보충되는 게 있나? AI 쓸 수 있는 게? 어떻게 한 건진 모르겠지만 예 지금 현재 병력이 읍스 실수. 왜 계속 탈출로가 없다고 하지? 어 지금 더 예 터질 어차피 다 터질. 아 근데 공격을 해서 방패가 몇 대라도 터트릴 수 있으면 한 대라도 뭐냐. 잠시만 what? 내가 공격 순서를 왜 공격했나 했어요. 저도 모르게 클릭을 했는데 얘가 때릴 거라 생각하고서 공격을 눌렀던. 괜찮습니다. 방금 잃어버린 거 금방 복귀되니까. 하지만 이렇게 허투루 날린다는 거 조금. 와우 망치 몇 대야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오케이 아, 너 부상당했지. 이동력이 가장 뛰어난 애가 너무 끊임없이 돌아다녔나? 움직인 다음에 다시 또 충전이 리셋되나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말도 안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솔직히 행성 파괴 재미는 있지만은 미션이 아니었으면 굳이 지금 제가 욕심 부릴 만한 부분은 아니에요 또 근데.
아직도 성장할 게 많은 애들 알아서 쫙쫙쫙 성장하시고. 넌 이미 끝났네. 자, 정수를 어디에 쓸 건? 보디안이는 방주 만드는 거 말고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냥 방주를 낭비해야 되네. 참나. 아, 방주 업그레이드 할까 그러면? 반물질이 아닌 걸로 갈아타면은 예, 바로 만들 수 있죠. 솔직히 큰 무기 3개나 가능하다는 것부터가. 잠시만, 이게 더 좋지 않나? 승무원 방어 수치보단 피해량을 흡수해서 계속. 오케이, 반물질을 지금 없애려 하는 거죠. 특수자원을 이용해서 이렇게 방어력을 더 높이자. 이런 것들만 하지 말고 이동속도 하나쯤 증가. 오케이, 충전되는 거 분명히 있어야 되고. 오케이, 전투 수리가 이런 일반 자원으로 제공되지. 초록색 자원 너무 많이 쓰는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새롭게 뽑힐 애들이 강한 건 좋다지만. 예, 이거 빼고 혼자서 싸울 일은 거의 없을 테니까 없는 게 제가 바라는 방향이죠. 예, 이 정도로 하죠. 방주 7, 만들 수 없다고? 반물질 8개? What? 내 분명히 다 없앴을 텐데. 뭐가? 아, 보호막 충전이 반물질 쓰는구나. 저거 없어지는 거 아쉽지만은, 예. 이렇게. 뭔가 이 말이 안 되는데 계속 어째서 지원군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지? 아, 준더의 모든 지상병력이 그만큼이나 많았다 인 건가요? 제가 지원군 얼마나 들어갔는지 최대 병력을 안 봤어요. 1200대 900이라는 것만 봤지. 오케이, 이번에 추가된 애는 나무 애들 잡으러 가야 되고. 예, 전 우주와 지금 전쟁이 진행되는데 참. 나오자마자 바로 잠시만, 미라에서 여기 있다. 충전 최대치가 돼 있죠? 예, 이러면 이제 분타 제거 될 거고 드디어. 사방에서 제가 전쟁을 지금 펼칠 수 있는 여력은 없는 것 같은데 얘는 지금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걸 좀 차단하자. 방금 그 기침이 이번 녹화는 예, 마칠 때가 왔다는 걸 말해줍니다.